그린이 가로로 길지만 세로의 능선이 있는데요. 오늘은 왼쪽 세로의 능선 두 개를 지난 오른쪽 핀이고요. 오, 이미 정. 야, 지금 페널티고요. 딱 걸쳐 있는데요. 공을 칠수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어드레스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반면 임정 선수는 또이 샷을 까다로운데 시도를 하고요. 다행히 양말을 벗고 박세리 샷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밸런스를 잘 잡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뒤쪽에 물을 먼저 맞았는데, 물 쪽에 먼저 닿게 되면 그 저항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커지거든요. 두 번째 타에 지금 성공을 못했는데 아직 공은 페널티 구역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정 선수가 다음 샷이 가능할지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턱이 굉장히 높은데 공이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높은 탄도를 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대로 치거나 혹은 다시 페널티 존으로 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네요. 집네요. 네. 페널티 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널티 존에서 드롭을 하고 온을 시키게 되면 네 번째 온을 성공하게 되는 건데요. 하얀색으로 작은 원 안에 드롭을 하면 됩니다. 퍼팅 성공을 해야지만 더블 보기로 맞고 갈수 있고요. 더블 보기 퍼트. 그래도 한타를 더 잃진 않았습니다. 네, 베어스 랜드마인 시작되는 첫홀 12번홀에서 또 이미정 선수의 발목이 잡혔는데요.